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완공되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역세권 개발 계획에 맞춰 건설하려는 것이 바로 도로 위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트램입니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 4호선을 트램으로 건설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도시철도 노선을 먼저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대구 KTX 역사 역세권으로 도시철도 1, 2, 3호선 접근성도 향상하고 앞으로 결과적으로 트램과 관련해서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시는 도시철도 어느 노선을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연결할지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노선이 확정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은 뒤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시는 국비를 확보하는 절차가 마무리되고 착공을 하면 빠르면 2026년쯤 트램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는 트램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버스 노선 조정과 가까운 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